나이는 몰라요. 이름도 물어보라니까 안 물어볼 거예요. 네. 그냥 왜 항상 당하는 인생을 자청해서 사는 거야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네. 남자를 좀 내 사주에 빨리 알아낸 수가 있어. 네. 17살 때 공부할 때잖아. 네. 본인은 17살 때 공부하라고 하면 남자들하고 놀았을 거야. 네. 김금아. 맞아요. 그치? 네. 왜 죽어들라는 소리 해? 나 안다며, 밖에서. 맞지? 네. 왜? 내 사주가 도화살이 많은 사주거든. 네.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채우지 못한 공허가 있어. 네. 그게 무슨 말일까? 어렸을 때 내가 참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, 네. 사주 자체에 내 부모 밑에 살아라. 내 아버지 밑에서 살아라는 사주가 못 돼요. 사랑받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 된다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 따라 강남 갈래? 한 사주가 본인 사주예요. 그치?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, 아까 나 나이 모른다 그랬죠. 네. 본인은 남자로 인해서 크게 눈물을 한 세 번 정도는 흘려야 돼요. 흘렸을 거예요, 분명히. 네. 아닌가요? 맞아요. 맞죠? 네. 너무 노트북에 길게는 안 합니다. 네. 근데 작년, 재작년 당시 똥 밟았어요. 아, 맞아요. 그쵸? 근데 그 똥 밟은 게 네가 자청한 일이야. 맞아요. 그치? 네. 남자는 예를 들어서 늦게 천천히 하자 그랬으면 남자한테 집착을 했다고 해야 되나? 남자를 못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?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한테 올고머리, 올고감이라 그러니까 막 발음도 안 돼. 올고감? 네. 남자한테 그냥 내가 꼭 내가 내 거라는 확인을 네. 분명히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야. 너 내가 혼인신고만 하면 너 못 도망가, 예를 들어서. 넌 내 거야. 그런 것을 이 생각에, 네 생각이야. 알아들어? 네. 이 사람은 그런 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야. 이 바보야.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? 네. 그리고 이 사람은 나 사주 안 넣었어요. 그쵸? 네 사주도 안 넣습니다, 지금. 네. 이따 끝나고 물어볼 겁니다. 네. 네 사주는 남자 따라 집착해서 달려가는 사주고, 이 사람은 그런 자체를 몰라요. 이 사람 삶은요, 날라리 사주예요. 닐리리 남보 사주예요.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노가다 일하면서 차근차근 가정에 알콩달콩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네. 이 사람은 한방주의예요. 한방주의가 뭔 줄 알까? 네. 힘든 일 못한다고, 힘든 일 안 한다고, 그리고 가정 모른다고. 네. 가정은 네가 지키세요야. 네가 만드는 일이니까 네가 가정 지키세요. 그렇죠? 근데 당신 배신당했어요. 무슨 배신? 물론 당신이 먼저, 혼신이고 당신이 먼저 하자 그랬죠? 아닌가? 뭘 잡기 위해서, 그 사람 잡아놓기 위해서. 아닌가? 맞아요, 맞아요. 맞죠? 네. 그게 낫잖아. 3년 세월, 4년 세월에 네가 미친 짓 한 거라고.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. 분해서 울고 있고, 억울해서 울고 있고. 네.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간제수가 있더라도, 간제수도요, 정말 나쁜 간제수가 있고요. 내가 그냥 친구 하나 이렇게 가다가 잘못 딱 이렇게 쳤는데, 그게 친구가 잘못돼서 간제수가 있어요. 그런 정말 억울한 간제수예요. 눈물 나는 간제수예요. 수가 안 좋아서. 근데 이 사람은요, 습관적인 간제수라고요. 최악의 간제수만 따라 붙은 사람이라고요.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냐, 이 말을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런 말 했죠. 여자 끌고 가가지고, 화장실에서 한다든지, 강제적으로. 여자 끌고 가서 산에서 한다든지, 여자 끌고 가서 차에서 한다든지, 그 나쁜 간제수 있잖아요. 네. 이 사람은 그 어떻게 말하자면, 이 자체가, 성향 자체가, 못 처먹었어요. 여자가 좋아서, 그래, 나 오빠가 하룻밤 잡게.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긴 것만 대답하세요. 아니, 무조건 하지 말고. 맞아요, 맞아요. 맞죠? 네. 그걸 왜 하고 있냐고. 지 술만 채면, 이게 또라이야, 또라이. 술만 채면 여자를 옷 다 찢어버리는 거야, 씨. 아, 왜 웃어? 왜? 무슨 일이 아니잖아, 지금. 아니야? 맞아요. 그치? 좋아서 웃는 거야, 억울해서 웃는 거야,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? 어이가 없어서. 어이가 없어서? 아, 맞아서. 맞아서 웃는 거야? 네, 네. 그러니까 지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는 몰라. 술 깨면 아닌가요? 맞아요. 술 깨면 나 무슨 짓 했어? 나 아닌데? 어? 여자는 이미 다 증거자로 만들어놨는데? 지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럼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? 맞아. 그치?
당신이 백날 청날 했잖아. 말해봐. 안 들어줘. 안 들어. 근데 네가 더 바보야. 알면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. 알면서 못 놓고 있다는 거. 네 마음이 못 놓잖아. 억울한데. 혼인신고 네가 했다고 해서 네가 그 사람 못 놓는다고? 천만의 말씀. 너 그런 거 냉정하게 뒤돌아 쓴다면 다네? 그런 거 안 가려.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. 그 더러운 정이 뭔지. 그래서 아까 자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 못 받았지. 그 말이 그 말이라. 그게 너무 집착을 하고 있고. 우리 같은 끼가 많다 보니까 자네도 똘 끼가 있는 거지. 아닌 거 알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왜 잡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. 어? 그리고 또 물어봐. 자네를 만나는 사람은 거짓 간질수록 또 휘말려. 왜? 내가 또라이만 좋아하니까. 일반적인 사람 안 좋아해. 어? 뭐지? 무스 말고 진짜 겁못 드는 사람 있잖아. 네. 그 문신색이고 있지. 문신색이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. 그 개펌 잡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. 네.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 20억, 30억 있어. 내 부모 부자야. 뻥치는 사람 있잖아. 그런 사람 네가 그런 사람만 골라서 좋아하잖아. 어? 내 말이 틀렸어? 아닌가? 왜? 그래서 네. 내가 이 사람을 나는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. 이 사람 또 나오면 물론 늦게 나올 거야. 이 사람 선천한 거 없어. 왜?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.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? 만약에 이런 사람들 안들하게 구대주세요. 나 구대 안 해. 뭔 말인지 알지? 네. 그 사람 또 구대놓고 구속되면 또 지가 해놓고 구속되면 우리 또 골치 아파. 네네. 이 사람 성격 결론은 못 곤친다. 네. 응? 그리고 한번 물어봐봐. 자네보다 나이가 어려? 많아요. 아니 아니 두 살 많아요. 근데 어리게 보여. 정신 연령이 어리는 거야? 네. 정신 연령이? 네 맞아요. 그치? 그리고 머리가 맹해. 머리 쓸 줄은 몰라. 내 맘도 알겠지? 네. 그냥 지가 한 거 다 옳은 거고 무대뽀야.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하고 살면서 자네 속도 좀 뒤질걸? 빨리 갈아타. 내가 사람 갈아타기 말은 안 해. 뭔 말인지 알지? 네. 갈아타라고. 빨리.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불안하거든. 우울증 분명 있어. 자네 긴급한 응급이고 아니면 아니네 해요. 맞아요. 공황장애 있어요. 있죠? 네. 불안하죠? 세 번만 되면 이거 떨릴 거예요. 이 마음이. 네. 공유하고 호하고. 그거 다 우울증 공황장애예요. 그거. 이 사람과 만나서 미끔 이 사람 뒷거리. 뒷정리하느라 볼 못 보고 있잖아. 네. 아이씨. 또 그러잖아. 자네 그대로 흉내낼게. 이 ᄉ 또 시작이야? 자네 성격이야 그게. 아, 다시는 안 간다고 또 그랬어? 안 그래? 네. 지금 몇 번 친다고 하지 말라고. 이 사람 계속 그런다고. 자네 사주에 남자 없어요. 미안하게도. 나는 남자 있는데 왜 없어요. 혼인신고는 예를 들어서 한다. 솥단지 걸고 산다. 네. 맨날 소리 지르라. 맨날 이 ᄉ 신랑도 아니야. 네. 야 이 ᄉ 신랑도 아니야. 네. 내 말 틀렸을까? 그만 좀 해. 네. 그런데 사람 본인 성격은 좋아. 네. 화가 나서 네. 우라탕이 나서 매일 했던 것만 또 저지르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하지 말라고. 응? 그리고 한번 물어봐. 이쪽인지 여기 배 쪽인지 점 없어 자네? 저요? 점인든지 빨간 점이다든지 점이다든지 빨간 뭐 여기에 뭐야? 모르겠어요. 가서 집에서 봐봐. 네. 물맹이 포적으로 뭐 하나 있을 거야. 몸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네. 뭐 울긋불긋한 점이라든지 왜 사주 자체가 너무 강해 여자가.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싸가지 졸라 없다고 다녔대 말할 거야. 네. 그러나 무당인 내가 봤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. 속은 여지 물로 터졌어. 그 사람의 자리에 겉만 보고 점을 본다면 네. 오산이야. 속은 물로 터졌고 겉은 강한 척하니 자네가 이게 맞겠냐 안 맞지? 안 그래? 울고 싶은데 남들 앞에서 안 울어. 네. 자존심 상해서 안 울어. 네. 지는 것 같아서 안 울어. 네. 아닌가? 네. 그치?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냥 만약에 이게 자네가 이 나이가 지나야지 웃을 수 있어. 아직 많이 남았지? 네. 그치? 그전에는 남자 만나도 다 실패야. 응? 됐지? 네.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할게. 아, 여기에 좀 있어요. 그치? 있지?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여기 있지? 그러니까 여기든 빨리빨리 했지. 그게 바로
여기서 점재준 점이야. 아. 여기가 뭔지 알지? 하늘에서 점재준 점이야. 어? 그게 무슨 점? 무당점. 어? 딱 여기 있는데. 그러니까 그게 무당점이라고 그때 파지 마. 점이 보이는데 안 보인다. 없다고 그래. 여기랑 그냥 한 끗 차이네. 그치? 그게 무당점이야. 그러나 자네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상처를 너무 많이 당했고,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까 17, 그 정도면 이미 내가 얼마 상처가 있어서 뭐 오죽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다니겠냐. 그렇기 때문에 액땜은 많이 했어. 이제 이게 액땜이 달라면 이제 나이가 지나단 말을 하는 거야. 지나야지 괜찮단 말을 하는 거야. 아닌가? 또 많이 남았다. 근데 이전에 뭐가 안 된단 말은 아니지만, 내가 그때 이제 대한민국 만세, 나 누구누구 만세, 내가 많이 걷고, 내가 힘든 건 참아왔구나. 그리고 단애가 일부 종사, 2부 종사, 3부 종사 없어. 수태 남자들 걸쳐갔을걸? 이거 욕이 아니야. 그치? 네. 이거 맞다는 소리지? 네. 왜? 내 액땜을 백남자하고 내가 몸을 섞을래? 네. 만남자하고 몸을 섞을래야. 그래야지만은 내 가물 눌려진다 하지. 그 가물이 아니야. 내, 우리 신의 기운이, 또 내 나쁜 기운이, 또 내 도화살이. 한 남자한테 땜빵을 한다면 자네가 이렇게 안 살았겠지. 이 남자는 개뿔, 돈은 갖다 준 적 없으면서 맨날 여자 가지고 속을 썩여서 여자 아까 최악이야. 여자 강제적으로 옷 벗겨서 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얼마나 상처가 컸을 거야. 그 후유증은 얼마나 컸을 거야. 안 그래?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갔을 때 제정신을 살겠어? 미친 남놈이지. 나는 안 살아가고 싶어. 또 이거 언제 나와서 살 거야, 같이? 아니야. 넌 살 거야, 분명히 네 성격에. 어? 내 말 틀렸나? 그냥 이제는 그 말 안 믿어줬으면 좋겠어. 어? 네. 안 믿어줬으면 좋겠다고. 네. 무당이 오죽했으면 구대달라면 무당이 알았다고 해주지. 안 해준 무당이 어딨겠냐. 안 한다잖아, 이 사람이 와서 구대달라면 안 해, 나 싫어, 안 한다잖아. 어? 뭐 찾기? 뭔 게? 지 노력도 있어야 돼.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달라고 해주는 사람 무당이 어딨어? 네. 그치? 네. 끈다? 네. 정신 차리냐.